저번 영상에서 돌출입에 대해 다뤘는데요. 오늘은 헤어 가르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가르마는 눈썹처럼 얼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어샵에 가서 샴푸가 끝나고 머리를 말리는데 원하지 않는 가르마로 드라이 된 적 있으신가요? 가르마는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분산시키기도 하기에 얼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로하우스에서는 가르마를 총 6가지로 분류해 알려드립니다. 모니카님은 얼굴형이 입체적이고 굴곡이 강하며 화려한 이목구비의 소유자입니다. 무대에서도 강렬하고 화려한 무드를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눈썹을 볼게요. 모니카님처럼 이국적인 눈매와 높은 콧대라면 아치형 눈썹이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형 일자 눈썹으로 모니카님만의 대범하면서 무게감 있는 독보적인 무드를 가져가십니다. 이번엔 헤어 가르마를 볼게요. 헤어 가르마가 칼 가게 모데오 가르마로 굴곡이 강해 세 보일 수 있는 얼굴형을 섹시하고 아름답게 강렬하면서 고혹적인 무드로 소화하십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가르마는 부드럽고 내추럴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높은 콧대, 카리스마 넘치는 눈매를 중화하는 스타일링을 통해 캐주얼미를 연출합니다. 가르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로하우스에서는 뷰티 스타일링을 개인 맞춤형으로 컨설팅해드립니다. 컨설팅에 대한 설명은 댓글 확인해주세요.